하루 꼬박 세 번 아침, 점심, 저녁 늘 같은 시간에 이 냄새가 육지로 올라옵니다. 응? 악어 아니야? 강전 있는 거 아니야? 어? 에? 물 속에서 올라오는 바다 표범입니다. 어, 뭔가 귀여운데요? 아니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? 원래 있어야 될 때 아니고. 육지로 올라온 바다 표범을 향해서 의자로 막아서도 또 지나가는 개들이 겁을 먹고 엄청나게 짖어대도 꿈쩍도 않는 바다 표범. 그리고 절대 굴하지 않고 이 바다 표범이 진격하는 곳은 바로 씨푸드 레스토랑 더 피쉬맨입니다. 아. 자, 결국 마지못해 직원이 늘 그랬다는 듯 생선 한 마리를 바다 쪽으로 휙 던져주자 철벽 같던 바다 표범이 급 방향을 돌려서 먹이를 쫓아 바다로 풍덩 뛰어들. 야.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항상 있는 일인가 봐요. 네, 익숙한 거죠, 저 사람들이 지금. 쟤들도 이제 먹이가 나오는 데를 아는 거죠, 뭐. 아. 뭐 식당인지도 모르고. 사실 이 바다 표범은요, 이미 이 마을의 명물, 유명인사, 이름도 있습니다. 바로 샘입니다. 씨푸드 레스토랑 그 주인인 알란 허가티 씨의 말에 따르면요. 지난 2012년에 이 마을에 홍수가 한번 있었는데 먹을 것을 못 구했는지 계속 나타나서 직원이 먹이를 던져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아이고야. 그때 이 경험을 기억을 하는 거죠. 네. 그 뒤로부터는 아예 마치 생선을 맡겨놓기라도 한 듯이 아예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이고야. 오전 9시, 오후 1시, 그리고 오후 4시. 어, 저녁은 좀 빨리 먹네요. 왜냐면 살찌거든요. 예, 예. 예, 밤에 늦게 먹고 살찌기 때문에. 일찍 자나요? 그럼. 아, 그럼요. 네. 쌤이 건강하겠네. 그럼요. 거의 이 시간을 안 벗어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. 바다 표범이 귀여운 비주얼과는 달리 가장 가까운 친척은 곰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런데 곧 세미의 목적이 삼시세끼 해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지금은 이 세미를 구경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에서까지 찾아온다고 합니다. 아, 귀엽죠. 저 레스토랑에 휴일일 때 어떡하죠, 그러면? 휴일일 때요? 알아서 안 오나요? 아, 그럼 알아서 하겠죠. 아, 그래. 쟤도 양심이 있는데. 아, 맞다. 오늘 쉬는 날이었지? 이러고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. 아, 빨간 날이구나. 네.